문자메시지 내용 중 일부를 저희가 취재했는데 바로 이 내용이에요. 서울대 인권법센터 직원과 자녀의 인턴 증명서 발급 과정을 논의한 문자메시지를 검찰이 확보했다는 거예요. 서울대 인권법센터 직원과 자녀 인턴 증명서 발급 과정을 논의했던 문자메시지가 확보됐다. 김병 박사님, 네. 조국 교수는 우리 자녀는 분명 거기서 정상적으로 인턴을 한 거고 인턴 증명서도 거기서 알아서 잘 발급된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동안 굉장히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발끈했죠. 그리고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인턴을 했고 나는 아는 바가 없다는 게 조국 전 장관 측의 해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처럼 PC에서 이 휴대폰에 대한 문자 메시지 백업 파일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됐다면 이것은 범죄 용의들을 입증하게 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로 쓰이게 될 것이고요. 사실 조국 전 장관에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혐의 중에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같은 경우는 범죄에 대한 혐의의 중요성 여부를 떠나서 그동안 조국 전 장관이 얘기했던 공정과 정의에 대한 위배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도덕성의 측면에서 많은 국민들이 엄청난 분노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문제가 불거지게 됐을 경우 우리가 수많은 정치인들을 보게 되면 과거의 잘못이 드러나게 됐을 경우에 고개를 깊이 숙이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보통의 관례였거든요.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은 좀 달랐습니다. 끝끝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나는 아는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런 휴대폰에 대한 문자 메시지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 인권법센터의 직원과 이렇게 오갔던 것들이 확인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충격일 수 있고요. 심각한 충격이다. 생각해보면은 2009년도가 딸이 인턴했던 때고 아들의 예정지명서를 발급했던 때는 2013년도입니다. 그러면 그때 주고받았던 메시지가 남아있다는 것은 아주 오래된 자료들이 컴퓨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당시 검찰이 뒤늦게 서울대학교 연구실에 압색이 나가서 이게 뭐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압색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 뒤늦게 부랴부랴 압색이 나갔던 이유는 그 과거에 오래된 백업 파일들을 해놨던 것에 대한 모종의 증언을 받았거나 진술을 받았거나 정보를 확보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미 장관 취임하고 나서 서울대학교 거의 간 적이 없잖아요. 장관으로 취임하기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조국 전 장관이 없는 상태 속에서 누군가가 제3자가 들어가서 이거를 변경한 거나 빼긴 거나 하면 이거 다 증거인멸이기 때문에 그럴 개연성까지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검찰이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고 만약 최종적인 재판에서 이게 스모킹 건으로 쓰이게 된다면 검찰이 이번 수사 과정에서 제일 잘한 하나의 수사 과정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변환문 변호사님, 이 법적으로 말입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은 못 받아서 휴대전화 못 받잖아요. 하지만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면 휴대전화 들여다본 것과 거의 매한가지 혹은 더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수사의 어떤 결과일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야, 이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보세요. 서울대 인권법센터 직원과 자녀 인턴 증명서 발급 과정을 논의했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문자로 주고받았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으나 발급 과정을 논의했다는 거죠, 문자로? 그렇죠. 그러면 자녀의 인턴 증명서 뭐 하루 나갔나요? 이틀 나갔나요? 3일도 채 나가지 않은 그 과정에서 석연치 않게 인턴 증명서가 발급되는 과정에 조국 장관이 개입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딱 걸린 겁니까? 뭐 스모킹 건 내지는 핵심적인 증거로 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검찰에서는 앞서 조홍천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상의 것들을 아마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것은 그야말로 그냥 일부 적용되는 혐의들 중에 하나에 있어서 유력한 증거를 찾았다라는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이후로 이제 아직 제대로 밝히지 않았던 사실들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어느 정도 수사를 했는지를 보는 게 좀 더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나온 혐의안 가지고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영장을 치는 것은 조금 이례적이거든요. 부부를 같이 영장을 치는 것도 좀 어색하고 구속에 대한 말씀이세요? 그렇죠. 지금 나온 혐의들은 이미 다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어 있는 혐의들이기 때문에 이 혐의들 가지고 조국 전 장관에서 영장을 친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 상황에서 수사를 마무리한다라는 것도 그러면 온 나라를 두세 달 정도 흔들었는데 고작 자녀 입시라든가 이런 문제 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흔들었느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보다는 정말 저 민정 속에 있으면서 어떤 직권 남용이 있었는지 아니면 특혜 개입했었는지 그런 문제를 이제 검찰에서 밝혀내야 하지만 어느 정도 명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거는 그냥 사실 곁가지에 불과하죠. 아니 변환 변호사님 고작 자녀 입시라뇨. 이 입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고작이라뇨. 저는 그 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자체도 큰 문제이긴 하겠지만 다만 이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 점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은 민정수석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었느냐.
그걸 우리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발급과 관련해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조국 전 장관은 강하게 발끈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장현 교수님, 이렇게 조국 전 장관은 분명 이야기를 했는데 PC에서 문자메시지 파일이 다량으로 나왔고 그 안에는 인권법센터 직원과 내 아들, 딸의 인턴 증명서 발급 과정에 대해서 상의를 했다.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만약에 발급 과정을 논의했다라는 건 말씀하신 대로 과정에 개입을 했다라는 건 명백한 거거든요. 이렇게 발표됐으니 이것까지 팩트이니까요. 예. 물론 제가 좀 하나 또 걱정되는 건 이게 그 과정을 논의했다라는 게 예를 들어 몇 번밖에 뭐 참석을 안 했고 이랬는데도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이런 내용이라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또 대통령이 말했던 불공정하지만 합법인.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래 이건 조금 이상한데 세 번, 두 번 뭐 게다가 무슨 포럼 같은 데만 참석하고 받는 게 맞아라고 불공정한 것 같지만 또 규제 뭐 법률이나 뭐 어떤 문제가 될 수 없는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 그만두자마자 바로 복직한 건 역시도 그랬죠. 예. 공정성에서 볼다면 저렇게 바로 복직하고 바로 월급까지 챙기는 게 맞나 싶은데 또 규정상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이런 것처럼 그게 하나가 좀 걸리긴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적극적으로 본인 딸의 자녀의 인턴 증명서는 문제가 없었다. 정상적이 정상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불공정 이런 걸 싹 빼고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발급 과정 논의한 게 나온다면 예. 불신이라는 게 이제 하나가 아주 강렬하게 조국 교수와 함께 이제 매칭이 되는 거죠. 한번 불신이 생기면 아시겠지만 본인을 억울하더라도 듣는 사람들은 모든 그 과정인 것들을 다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의심하는 사람이 잘못이 아니죠.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잘못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 문자메시지 내역을 아마 조국 교수는 몰랐을 거예요. 검찰이 이걸 확보할 거라는 걸. 그래서 아마 이렇게 당당한 과거에 했던 발언들과 함께 매칭이 된다면 문자메시지 내역도 법적으로는 중요할 수 있겠지만 저는 상징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이미지적으로도 불신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바뀔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PC에서 문자만 발견된 게 또 아니잖아요. 조국 장 교수의 딸과 그 친구 두 명의 인턴 증명서 문서도 나왔죠. 한글 파일 문서도. 예. 근데 직인 찍히지 않은 미완성본이 나왔습니다. 그 자체로도 이게 왜 거기서 나와요? 이게 왜 거기서 나와요? 왜 거기서 나와요? 왜 방배동 거기서 나와요? 인권센터에서 발급하는 그게 직인 안 찍힌 그 사본이 왜 거기서 나와요? 이 자체로 사실은 누가 봐도 좀 이상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없고 이게 과연 법적으로 따질 수 있는 문제냐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냐 이걸로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장윤 교수님 방금 굉장히 명언 나왔어요. 의심을 하는 사람은 잘못이 없다.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잘못이다. 상당히 뭔가 공감되는 명언인데요. 의심하는 사람은 잘못이 없다. 김병 박사님. 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는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교입니다. 국립대. 지금 정경심 교수가 구속영장이 적시된 혐의 중에 허위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했다는 혐의들도 영장이 적시가 돼 있는데요. 공문서는 국립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라고 문제가 제기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을 행사했다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잘못된 인턴 증명서를 바탕으로 대학 입시에 활용하면서 사실상 입시 교육에 관련된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질서를 문란하게 어지럽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그렇게 수차례 목 놓아서 부르짖으면서 얘기해왔는데요. 우리가 2009년도 5월 15일 날짜로 돌아가게 되면 그날 하루 기간 동안에 조국 교수가 주도적으로 했던 세미나에 그저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그 정도의 상황이었고 여기에 대한 증오가 진술은 조국 교수가 같이 함께 있었던 그 친구인 변호사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당시 당국대학교 장영표 교수의 아들을 통해서도 관련된 진술들이 확보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인턴 증명서라고 하는 부분들은 충분한 기간을 바탕으로 무언가에 기여한 내용들이 있어야 인턴 증명서가 발급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이런 학술세미나 하루에 참석했다 그래서 인턴 증명서가 발급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은 이미 수많은 학자나 지식인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온 바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만약 이것을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게 된다면 앞으로 서울대를 비롯한 수많은 대학 등지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루를 바탕으로 하더라도 인턴 증명서 주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냐라고 하는 잘못된 기준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 문제는 앞서 변환보 변호사님께서 얘기한 건 그런 겁니다.
뇌물이라고 하는 엄청난 덩어리의 범죄가 분명히 검찰은 수사해 나갈 것인데 여기에 대한 죄의 혐의가 적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량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를 저는 받아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사실에 대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때만이 대한민국 입시